극심한 가뭄에 때이른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수도권 상수원인 의암 후에 수질오염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유해 남조류가 관측되는가 하면 악취가 심한 큰빛 이끼벌레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연구팀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극심한 가뭄에 수량이 줄어든 춘천 의암호. 배를 타고 들어가 봤습니다. 호수 위로 시커먼 덩어리들이 떠다닙니다. 물속에 있던 조류들이 폐사한 겁니다. 죽은 조류들이 이렇게 물 위에 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썩기 때문에 양이 많아지면 수질이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속을 들여다보니 부유물이 많아 조금만 내려가도 시야가 흐려집니다. 이미 지난 11일 공지천 인공섬 앞 지점에서 녹조류인 탄도리나가 발견됐습니다. 닷새 뒤인 16일 춘천 하수처리장 방류구 앞에서는 인체에 유해한 남조류인 마이크로시스티스가 확인됐습니다. 가뭄으로 소양강 댐 방류량이 줄어들고 수온이 20도 이상인 날이 20일을 넘어서면서 조류가 대량 증식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진 겁니다. 의암 녹조의 발생 징후를 나름대로 포착을 했고 그래서 앞으로 향후 확산될 거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호숫가에서는 수질 오염 논란을 빚고 있는 큰빛 이끼벌레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20, 30cm 크기의 흉측한 모양에 심한 악취가 나는 큰빛 이끼벌레는 낙동강에서도 대량 발견돼 수질 악화 논란이 일었습니다. 가뭄으로 수질 오염 징후까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상수연 오염 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